자, 오늘 확인해볼 이슈 앞에서 세 가지 중에 이 사우디와 연관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우디발 훈풍 때문에 뭐 건설주라든지 원전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네옴시티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우리 건설이나 원전이나 관련된 기업들이 이 제2의 중동 붐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호재가 찾아오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어떤 하나의 산업이 있을 때 굉장히 큰 규모의 대규모 뭐 이제 자금이 들어간다. 네. 그리고 뭐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한다.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파생될 수 있는 즉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일각에서는 서울의 44배 정도가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뭐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는 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총 사업비만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65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다라는 네. 굉장히 큰 거대한 산업 이라고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거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네.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제로 또 반응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원전 섹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도로, 교통, 항만과 같은 이런 SOC, 전통적 인프라 사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주가의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지난 5월 달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라든지 중국, 프랑스 이런 일부 국가들의 뭐 약 12조 원 규모의 원전 두 기를 이제 건설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네. 입찰 참여 이제 요청서를 또 보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참여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시장에서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비슷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지역에 이미 우리나라 기업이 원전에 대해서 네. 성공적으로 수주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반응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SOC 사업 전통적 인프라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래도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친환경적인 도시를 구축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도로라든지 교통시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같이 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반시설이 구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해당 분야에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원전과 관련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아랍에미레이트 지역에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전 세계 최고층 이제 건물이라고 알려져 있죠. 부르즈 칼리파를 삼성물산이 실제로 시공을 했었고 그리고 뭐 싱가포르 지역에는 뭐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경우도 쌍용 건설이 건설을 실제로 시공을 한 이력도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로 3D 3차원적인 빌딩 정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카타르 대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국립 박물관을 실제로 또 이렇게 증축을 한 이력이 네.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건설사라든지 또는 엔지니어링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번에 또 11월에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방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대감이 좀 더 강하게 불어닥칠 수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 네옴시티 관련 주들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옴시티에 뭔가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들은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큰 도시, 서울의 뭐 44배가 넘는 크기의 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여기에 필요한 뭐 에너지, 전력, 인프라, 뭐 교통, 건물, 뭐 호텔, 여가시설 이런 것까지 뭐 다 생각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무궁무진하니까 우리가 좀 어떤 섹터나 어떤 테마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지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규모의 어떤 하나의 메가 테마 같은 네. 경우에는 파생될 수 있는 이런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실체가 없는 기업들도 관련주로 엮이면서 부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 히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급등을 한 이후에 다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건설사들을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거고 네네. 원전 관련 기업들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건설 엔지니어링 쪽을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또 실제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게 뭐 엔지니어링 사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사들이 시공을 하기 전에 설계라든지 그리고 시공 중에 있는 그 건설을 하는 중에 있는 관리 감독 그리고 실제로 건설이 다 증축되고 난 다음에 건설 관리하는 이 그 사업 부문을 대표적인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설계, 감리, 그리고 건설 관리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공을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엔지니어링 사업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엔지니어링 관련 산업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때는 아무래도 이 산업 자체가 어떤 뭐 설비라든지 장비가 크게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뭐 설계라든지 관리 감독만 잘 하면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제조할 수 있는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인력이 많이 있는 그런 인적 자원에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진짜 오랜 시간 동안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을 많이 확보해 놓은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엔지니어링 산업의 수주를 따내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입찰 가격이 높다 해서 수주를 따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적에 대해서 전문성을 보여준 그런 기업들이 조금은 더 수주를 따낼 확률들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관급 이제 발주처들이 보통 이제 관급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그 기관들과 이제 아니면 정부의 기관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했던 이력들이 많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이 건설 엔지니어링 그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 높은 매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옴시티에서 우리가 조금 수혜를 얻을 수 있을 테마 섹터로 이 엔지니어링 쪽, 건설 엔지니어링 쪽을 선택을 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들을 그럼 저희가 좀 체크해 볼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관련 건설 기업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한국 종합 기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는 지난 3월 28일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약 30%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랜트 전 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해외로도 많이 이제 매출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뭐 실적, 내년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오랜 시간 동안 영위했던 이력이 있고 실제로 그런 기술력이 있는 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부 뭐 4%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큰 굵직한 기업들이 지속적인 꾸준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의 흐름도 최근에 하락세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장기 추세선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해당 구간이 좀 바닥이 다져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사실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관련주로도 많이 부각이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경에 단기간에 주가가 거의 50% 이상, 60% 이상 상승했던 이력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두 달, 세 달 정도 이때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모두 반납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 있고요. 최근에는 일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그래도 한 차례 정도는 바닥을 다져주는 하방 경직이 나타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종합기술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찬가지로 네옴시티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장 초반만 하더라도 7%대 강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차이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 이 기업을 과거에 그 새만금 신공항 관련주로 또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뭐 도로, 교통, 항만 이런 인프라 사업들도 영위를 하는데 그 공항과 관련해서 인천국제공항 제4단계를
4단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의 제2공항 그리고 새만금 신공항, 대구 통합 신공항 이런 공항 관련 이제 설계라든지 관리 감독을 같이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차트상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앞서 보셨던 도하 엔지니어링과 동일하게끔 5월, 6월, 7월경에 일부 조정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7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하단 구간을 좀 지켜줄 수 있는 하방 경직이 나타나는 그런 물량들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일부 윗골이 음봉 형태로 지금 밀리고는 있지만 네.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으로서 한 차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뭐 한국종합기술 그리고 뭐 앞서 보셨던 도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낙폭 이후에 하방 경직이 나타나고 있는 차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쪽에 대표적인 종목 세 가지를 잘 추려주셨는데 그러면 이태우 전문가님은 이 세 종목 중에 네. 어떤 종목을 좀 최선호주로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 세 가지 기업 모두 다 저는 좋게 평가를 하는데 맞았나요? 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워낙 사업적으로 그 관급 기관들과 사업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도하 엔지니어링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도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네옴시티 관련뿐만이 아니라 좀 더 재료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재료를 반영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GTX 관련 사업 3조 8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우건설을 필두로 도하 엔지니어링이 함께 참여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있고 그리고 포스코 건설을 중심으로 현대건설과 유신이 참여한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적으로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도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또 재료적으로 수혜를 한 차례 반영받았던 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폴란드의 철도 관련 사업에 있어서도 7천억 규모의 입찰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재료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한 이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재료적으로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번 네옴시티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주가에 굉장히 호재성 이슈를 많이 반영받으면서 주가 한 차례 탄력성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이제 8월 4일자에 한 차례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한 3달 정도 주가가 하락세를 가져갔기 때문에 최근에 이 윗꼬리가 달린 흐름 자체는 앞전에 상단에 있던 매물들을 한 차례 소화했던 물량 소화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지켜주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최근에 이 주가 흐름 위치상으로도 볼 때도 장기 추세선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는 만큼 해당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구간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차적으로는 지난 7월 1일경에 발생했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의 매물대를 보시면 만 원 정도를 1차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단 구간은 아무래도 전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8,5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저희가 건설 엔지니어링 쪽을 지켜보자. 그중에서도 도하 엔지니어링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 뭐 GTX랑도 열려있고 해외 수주 이야기도 엮여있고 여기에다가 이 네옴시티까지 뭔가 이슈가 엮이게 되고 수주가 있게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더 상승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하 엔지니어링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